우리가 지금은 하루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보통 한 20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양이 새끼를 통해서 보통 한 20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이건 생물로서 인간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고요. 이 생존을 위해서 말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존을 말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농경 목축 시대에는 한 5000kcal 정도였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전에 불을 발견해 가지고 12000년 전부터 농경 목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5000kcal 우리가 먹는 거에 한 두 배 반 정도를 썼습니다. 지금은 한 40000kcal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1인당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건지는 추측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하는 거는 누구나 그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뭐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지구에 많이 남아있는 그 에너지 자원은 석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석탄이 뭐 그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굉장히 나쁜 연료라고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우리 손자 그 증손자 세대까지는 결국은 석탄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정부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에네르기 벤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이 2000년대 시작되면서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예, 소위 우리말로 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길고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느닷없이 전혀 다른 그 인식에서 시작된 용어를 우리가 그냥 베껴왔죠. 근데 문자 그대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늘 해왔던 일입니다. 사실은 늘 추구해왔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가장 근원적인 원초적인 연료죠. 가장 원초적인 우리가 자연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소위 임산연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산에서 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장작, 이 낙엽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장작 다음에 나온 게 수치였습니다. 장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청동기고요. 철은 장작을 가지고 가공을 못 합니다. 이 숯불이 있어야지 이 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치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5, 6천 년 전에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수치를 만드는 기술이 장작에서 수치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 장작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기본적으로 50만 년 전이었죠. 근데 50만 년 동안 우리는 장작에만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숯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장작에 의존해 왔는가 하는 거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불을 피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지만은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거 뭔 것 같습니까? 예, 소똥입니다.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로 그 인도식 빵을 구운, 인도식 빵이 난이라고 그러죠. 그 난에 이 소똥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난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이걸 태우면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이거 만지는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이거 여성들이 주로 하는데요. 여성들이 모여서 이걸 주워와서 물에다가 개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성형을 해서 말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작 쌓듯이 쌓아놓고 연료로 쓰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연료입니다. 근데 다 기억하실 텐데 우리 이 장작을 떼고 낙엽을 뗄 적에 그 장작하러 다니고 낙엽하러 다닐 뗄감을 마련하러 다니는 게 사실은 그 저개발 국가 사람들의 가장 막중한 일 중에 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료를 생산하는데 노동력,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면 그거는 낡은 기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가 작년 연말에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1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데 10만 명이 투입되면은 그건 더 이상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는 10명이 만들어가지고 10만 명이 쓰도록 해주는 게 전기지 10만 명이 일을 해가지고 10명이 쓰는 그 연료는 더 이상 전기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은 고도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말 그 노동 집약형하고는 정반대쪽에서 기술 집약형 생산 기술이 필요한 게 연료입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활용하고 싶지 아궁이 앞에 앉아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활용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임산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없느냐? 50만 년 썼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썼느냐? 아닙니다. 이게 조선 말기에 그 서울 그 지금 세종로라고 그러는 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길을 띄워놨어요. 왜 띄워놨겠습니까? 소방도로입니다, 이거. 이 차단막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에 이 한성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나서 가장 심각하게 걱정스러웠던 게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놓고 주술적으로 불 좀 나지 말라고 빌고 살았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런던 대화재, 시카고 대화재, 파리 대화재, 대화재가 없었던 대도시가 없습니다. 이때 대화재라고 그러는 건요. 거의 90% 정도의 건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거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 그 대화재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도시는 이름이 없는 제대로 된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술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이거 포항 쪽의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 말 60년대에 포항 쪽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사진인데 민둥산이죠. 여기 있던 나무 다 어디로 갔습니다. 다 우리 아궁이로 들어갔습니다. 임산연료가 절대로 친환경연료가 아니라는 거죠. 지속가능한 연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아까 이 수출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은 18세기 후반에 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정말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묘한 가스를 만들어서 죽이던 겁니다. 이걸 바깥으로 빼내는 장치를 그리고 연소를 제대로 일어나는 장치를 만든 게 그 방적기를 만들고 증기기관차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렇게 장밋빛 그림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런 노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이 에너지 문제에 항상 모여있는
그 양지하고 음지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에너지, 환경적으로 좋기만한 에너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장작도 너무 많이 떼면은 민둥산이 되고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싫어하던 거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석탄을 많이 떼면은 굴뚝이 이렇게 돼요. 이 굴뚝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굴뚝 끝에 이런 게 모이는데 석탄을 많이 떼면 이게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걸 콜타르라고 그러는데 이건 옆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하고 만질 수가 없어요. 끈적끈적하고 이걸 어떻게 패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그 딱딱하면은 어디 그 술에다가 넣어갖고 옮기기라도 할 텐데 이건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려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환경 파괴 문제였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좋은 면이 있어요. 18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끓여가지고 여기서 그 염료도 만들고 아스피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약하지만 버릴 게 없는 게 석탄이었습니다. 이제 이 석탄이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를 너무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그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시민권리선언이라고, 인권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민주주의는 힐합시대에 시작한 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배가 불러져서 시작한 제도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못합니다. 부자 나라 중에서도 일부만 민주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 19세기에 일어납니다. 18세기 후반에 에너지 1차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2차 에너지 전환이 19세기 후반에 일어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렵사리 구했는데요. 이게 경복궁의 사진입니다. 경복궁의 고종 황제가 이렇게 전등을 켜놓고요. 신하들하고 같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 에디슨이 런던하고 뉴욕시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세우고 5년인가 만이에요. 우리는 역사책을 잘못 읽으면 고종 황제가 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고종 황제는 신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도입을 했고 전화도 도입을 했고 자동차도 도입을 했고 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여튼 신기술이라는 신기술에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터법도 고종 황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상당히 밝았고 상당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시초입니다. 1895년인가 그러는데 전기는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개발을 했죠. 발명을 한 겁니다. 이건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런 발전기를 사용해서 요즘은 이렇게 큰 발전기입니다. 이런 거를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기줄을 감아놓고 그 전기줄 덩어리를 전자석, 연구자석이나 전자석 사이에서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교류가 만들어져요. 이런 장치가 이제 그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미국을 에서 시작을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처음 들여왔고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다가
당인리에다가 발전소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성 전기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전기는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거나 아니면 물을 가둬뒀다가 물의 낙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원자력을 이용하거나 요거는 조력발전소라고 시화호에 있는 겁니다. 시화호에 있는 조력발전소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편리하고 유용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뭐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여야죠. 근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도 음양이 교차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은 19세기 말부터 석유라고 하는 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그 자연에 있는 자원인데 이거를 채취해서 석탄은 그냥 가루니까 그냥 뭐 어깨에다 매거나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다니면 이거 되는데 이거는 액체예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이걸 원유, 석유 자체로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9세기 말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만들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운송하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들어오면은 이제 석유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푼돈 갖고는 이런 거 못하고요. 거대 기업이 달라들어서 채굴을 하고 운송을 하고 정유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장작이나 이 수치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서 긁어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기하고 여기는 거대 자본이 있어야지 소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하고 사이에 에너지를 사이에 두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소시민들은 이런 석유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석유를 우리가 어떻게 들고 와서 쓰겠습니까? SK 정유에서 그거를 운반을 해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주유소에다 갖다 주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SK, GS, 칼텍스 그러면 나쁜 놈들 욕부터 나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석유를 가스를 자동차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걸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뭔가 서로 오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70년대부터 LNG라는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요즘도 시시때때로 전국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축구장 몇 개를 차지하는 이거 한 척에다가 그 기름을 가득 실으면은 우리나라가 며칠을 쓸 기름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LNG는 요런 대로 운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해서. 근데 지금 정부는 이게 친환경 에너지래요. 그래서 석탄 화력도 다 이걸로 바꾸고 모든 거를 이걸로 바꾸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건지 국민 안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터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건 10명밖에 안 죽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